옛날 옛날 최초의 스핀지추 마스터가 회오리 발음을 일으키는 무술 스핀지추를 만들고 네 가지의 강력한 무기인 황금 무기를 사용해 닌자고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가 떠난 후 두 아들 중 가마도는 황금 무기를 독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다 결국 지하 세계로 쫓겨나게 되고 비밀의 장소에 황금 무기들을 숨기는 마스터 우. 닌자고 첫 에피소드는 닌자들의 스승 마스터 우가 카이와 니아가 일하는 대장간을 찾아가면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삐죽삐죽 머리가 카이, 초코송이를 닮은 머리가 니아입니다. 마스터 우는 카이를 닌자로 스카우터를 하지만 카이의 목표는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장간을 습격하는 해골 군단들, 이 해골들은 가마돈의 부하들로 카이가 맞서 열심히 싸워보지만 역부족이었고 위기의 순간 나타나 카이를 도와주는 마스터 우. 하지만 여동생 니아는 구하지 못하고 결국 납치를 당하게 되죠. 아, 이거 처음에 너무 슈퍼마리오 같은 전개인데? 마스터 우는 가마돈으로부터 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닌자고를 지키기 위해 카이가 스핀지추 무술을 배워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열심히 수련 중인 카이 레벨 1에서 레벨 2. 그날 밤 힘든 수련을 마치고 양치를 하고 자려는 카이 앞에 의문의 닌자들이 나타납니다. 오, 3대1인데 제법 잘 싸우네. 그렇게 전투하던 도중 등장하는 마스터 우. 사실 이것은 모두 테스트였단다. 의문의 닌자들은 카이보다 먼저 마스터 우의 제자가 된 닌자들이었습니다. 카이는 불의 원소 마스터로 빨간색, 제이는 번개의 원소 마스터로 파란색, 콜은 흙의 원소 마스터로 검정색, 자는 얼음의 원소 마스터로 하얀색 도복을 입게 되죠. 이 4명은 선택된 존재로 가마돈이 황금 무기를 차지하는 걸 막아 닌자고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동생은 언제 구하는 거야? 그렇게 황금 무기를 찾으러 가는 닌자들. 아니 근데 요렇게 간다고? 황금 무기가 있는 첫 번째 목적지인 절망의 동굴. 동굴 안쪽에 진입하자 황금 무기 중 하나인 진동의 낫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려던 찰나 해골 군단에게 포위당하게 되고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을 뽐내면서 해골 군단을 잡던 중 문득 새로운 스킬 스핀지추를 깨닫게 됩니다. 닌자고의 대표적인 기술로 마치 팽이처럼 회전하는 그런 기술이죠. 하지만 이때 잠에서 깨어난 황금 무기의 수호자 어스 드래곤의 습격을 받게 되고 스핀지추를 사용해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도망갈 때도 쓸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나머지 황금 무기가 있는 곳도 찾아가 잔의 얼음 수리검과 제이의 번개 쌍절곤까지 무사히 찾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카이의 불의 검. 밤에 잠을 자려던 카이 앞에 갑자기 나타난 니아. 어? 인질로 잡혀있는 거 아니었어? 니아를 쫓아가던 카이는 어느 의문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니아는 가짜였고 그 정체는 바로 제왕 가마돈. 지하 세계에 갇혀있는 가마돈은 그림자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고 니아를 인질로 잡아 카이에게 불의 검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카이는 니아를 구출해 탈출하려 하지만 가마돈의 길막과 파이어 드래곤의 방해에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가마돈에게 검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마스터 우는 자신이 지닌 채 지하 세계로 떨어져 버리고 한편 다른 닌자들도 지금까지 모은 황금 무기들을 모두 도둑맞게 됩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던 도중 드래곤들은 지하 세계의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낸 니아. 각자 황금 무기를 수호하던 드래곤들을 타고 지하 세계로 함께 넘어가는데 성공하지만 하필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바로 해골 군단에게 포위당하고 말죠. 그동안 갈고 닦은 스핀지추 무술과 플러스 스핀지추 합체 기술까지 사용해서 아주 손쉽게 격파해버리는 닌자들. 한편 지하세계에 먼저 떨어진 마스터 우는 해골 군단의 간부 사무카이와 전투 도중 검을 놓치게 되고 이걸 냅다 준 사무카이는 바로다가 가마돈을 배신 때려버리게 됩니다. 오, 얘 태세 전환이 거의 우드리급인데? 그러나 역량 부족으로 황금 무기 4개를 쓰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오히려 자신이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차원의 틈새를 만들어버리게 되죠. 이때 차원의 틈으로 탈출해버리는 가마돈. 이렇게 닌자고 파일럿 시즌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시즌1의 스토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지자 빈둥빈둥 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닌자고 친구들. 그때 니아가 제왕 가마돈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바로다가 출동해 마을을 살펴보지만 가마돈이라고 생각한 그림자는 가마돈의 아들 로이드였습니다. 아, 어린 시절의 로이드는 진짜 악동 그 자체였지. 바로다가 로이드를 인양해가는 닌자들. 그러던 중 사부님의 가방에 들어있던 두루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닌자 도중 가장 뛰어난 닌자가 그린 닌자가 되며 어둠의 저항을 물리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린 닌자의 떡밥이 여기서 나오네. 한편 로이드는 우연히 길을 가던 중 발견한 얼음 동굴에서 뱀 슬리타와 마주치게 됩니다.
슬리터는 로이딕의 최면을 걸어 조종하려 하지만 오히려 얼음에 최면술이 반사돼 자기가 최면에 걸리고 반대로 로이드의 수화가 되어버리고 말죠. 아 그래, 닌자고의 모든 사건의 원인은 여기서부터였어. 로이드는 스네이크 군단과 함께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고 사탕을 빼앗아 갑니다. 아니 겨우 사탕 뺏으려고 이러는 거야? 결국 닌자고 친구들이 나서서 슬리타를 저지해 지팡이를 빼앗고 마을 분수대에 꼽아 사람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가 싶었지만 밤에 잔이 수수께끼 독수리를 발견하여 따라간 곳에는 스네이크 군단의 새로운 아지트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출동하는 닌자고 친구들, 스핀지쭈 무술을 사용해 뱀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팀킬을 시전하는 콜. 알고 보니 지난번 뱀들과의 전투에서 콜은 최면에 걸린 상태였었죠. 한편 로이드의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화가 난 뱀들은 로이드를 배신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계속되는 콜의 팀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가 싶었지만 그때 등장한 마스터 우의 피리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는 콜. 뒤늦게 수도원에 돌아가 보지만 이미 스네이크 군단에 의해 수도원은 전부 불타버린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잔은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말들을 하며 닌자들과 다투다 사라져버립니다. 붙잡힌 로이드는 슬리타를 꼬드겨 분란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스네이크 군단. 그 와중에 몰래 비밀 지도를 슬쩍하는 로이드. 어허, 이 녀석 손보를 보소. 결투 끝에 스카이스가 슬리타를 이기고 하이퍼노브라이 부족의 새로운 장군이 됩니다. 참고로 뱀 부족은 쫄병들은 사람처럼 다리가 있지만 장군은 진짜 뱀처럼 하체가 꼬리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잔은 떠난 게 아니라 또 독수리가 보여 쫓아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잔을 따라간 그곳에는 바로 이 드래곤 전함이 있었죠. 이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한편 로이드는 하이퍼노브라의 부족에서 탈출한 뒤 훔친 지도를 가지고 팡파의 부족을 찾아 봉인을 풀어주게 되는데 아니 얘가 진짜 모든 악의 근원이야. 팡파의 부족과 손을 잡은 로이드는 제이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고물상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 빌런이구만 빌런. 마침 제이는 부모님 가게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드래곤을 타고 가려 하지만 드래곤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드래곤들은 성장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동쪽으로 떠나야 한다고 하죠. 결국 걸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 닌자고 친구들. 고물상에 도착한 제이는 감금되어 있는 부모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미 뱀의 독에 중독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 팡파의 부족과 함께 등장한 로이드. 닌자들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역시 스핀지쭈 무술을 이기긴 힘들어 보이죠. 결국 그대로 하늘로 도망가 버리게 되고 망연제시라는 닌자들. 부모님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스네이크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때 마스터 우는 황금 무기의 힘으로 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야, 황금 무기가 진짜 엄청난 무기였네. 결국 제이가 스네이크 지팡이를 무사히 탈취하게 되고 부모님을 해독하는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는 팡파의 부족을 이끌고 이번엔 하이퍼노브라의 부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만 오히려 팡통과 스켈스는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결국 바로 버려지는 로이드. 다시 혼자 지도를 보며 다른 뱀족을 찾아가게 되는데 로이드 제발 그만해. 도착한 곳에서는 또 다른 뱀 종족인 아나콘드라의 부족의 파이토를 만나게 됩니다. 바루또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파이토와 로이드. 닌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로 침입해 함정을 파고 기다리게 되는데 학교로 출동한 닌자고 친구들이 학생들을 구해주고 파이토를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그 와중에 로이드는 파이토에게도 또 배신을 당해 버려지게 되죠. 아, 이쯤 되면은 로이드도 좀 불쌍해지는데? 드래곤 전함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로이드는 닌자들에게 온갖 장난을 치며 못살게 굽니다. 닌자들은 스네이크 군단의 음모를 막기 위해 두 명씩 팀을 나눠 탐색을 시작하게 되었고 로이드의 장난으로 분홍 닌자가 되어버린 잔. 콜과 잔팀이 도착한 곳에서는 콘스트릭타이 부족의 뱀을 만나 강력한 꼬리의 힘에 당할 뻔하지만 마스터 우가 준 피리의 힘으로 무사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 바로 카이와 제이가 있는 곳으로 도와주러 가지만 파이토가 이끄는 뱀 군단에 의해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때 등장하는 의문의 로봇.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이거 닌자가 약한 건가 로봇이 강한 거겠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돌아온 파이토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모든 뱀 부족들을 모아서 통합하고 자신이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합니다. 파이토가 뱀 부족을 하나로 모은 이유는 위대한 파괴자를 부활시키는 것이었고 드디어 잃어버린 도시 오로보로스를 찾게 되죠. 거의 인디아나 존스인 줄.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닌자들 앞에 계속 등장하는 사무라이 로봇. 과연 이 의문의 로봇에 타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카이를 따라 나온 로이드는 우연히 길에서 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뱀으로 변장한 오로보로스라는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아니 이거를 못 알아본다고? 누가 봐도 로이드인데.
반면 각 뱀들의 장군들은 자신이 리더가 될 거라며 파이토와 싸우게 되지만 파이토가 승리해 진정한 리더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정체를 들켜버리고 마는 로이드. 로이드를 구하기 위해 닌자들이 출동하지만 우로보로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파이토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강제로 투기장에 올라선 닌자들 앞에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상대가 등장하는데 어? 이거는 사무라이 로봇? 닌자들과 사무라이 로봇의 전투가 시작되고 바로 초필살기 스핀지주 합체기를 시작하는 닌자들. 너네 진짜 자비가 없구나. 하지만 사실 사무라이 로봇은 닌자들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고 로봇과 닌자들을 탈출시킵니다. 그 사이 사무라이 X는 다시 돌아와 스네이크 군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황금 무기를 챙겨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닌자보다 센 것 같아. 다시 돌아온 사무라이 X 앞에 나타난 카이, 드디어 정체를 공개하는데 바로 카이의 동생인 니아였습니다. 자신도 닌자들을 돕고 싶었고 결국 로봇을 만들어 사무라이 X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였다고 설명해줍니다. 아니 그 로봇을 혼자 만들었다고? 천재인데? 한편 파이토는 위대한 파괴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송곳니 단검이 필요하다며 그걸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닌자들은 그걸 막기 위해 송곳니 단검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죠. 그때 나타난 정체불명의 독수리를 보고 따라가는 잔. 잔, 이 정도면 새 덕후 아니야? 모두 함께 독수리를 쫓아가 보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독수리. 독수리의 정체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아주 수상한 장소를 발견하고 들어가 보는 잔. 책상에 있던 한 설계도를 발견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설계도였습니다. 자신이 로봇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마는 잔. 닌자들에게 자신이 로봇인 걸 밝혔지만 그럼에도 닌자들은 우정은 변치 않을 거라며 잔을 위로해줍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기억 스위치를 눌러보는데 과거 자신을 만든 줄리엔 박사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게 되고 잔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는 박사가 죽기 전 잔이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기억을 초기화시켰던 것이죠. 모든 기억을 되찾고 닌자들을 쫓아 밖으로 나가보는데 나무 유령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닌자들. 그동안 스핀지추 하나면 전부 해결이 되는데 생각보다 강한 적들. 그때 위기의 순간 잠재력을 각성한 잔은 나무 유령들을 한 방에 얼려버립니다. 근데 너희들 로이드는 언제 구하러 가는 거야? 그동안 마스터우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행자의 찻잎을 사용해 가마돈을 찾아가게 되는데 마스터우에게 로이드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닌자국으로 돌아가는 가마돈. 송곳니 단검을 찾기 위해 출동 준비를 하는 닌자들. 근데 제이 머리가 좀 달라졌는데? 니아에게 호감이 있던 제이는 니아에게 잘 보이고자 향수도 뿌리고 오고 결국 데이트 승낙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닌자고에서도 드디어 로맨스가 시작되는 건가? 기분 좋게 나가던 제이는 팜사의 부족 뼈에 손가락을 찔리게 되는데 이곳은 첫 번째 송곳니 단검이 있는 놀이동산. 먼저 도착해 송곳니 단검을 찾고 있는 스네이크 군단. 근데 사람들이 뱀들을 보고 별로 무서워하질 않아. 그날 저녁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니아와 제이. 그때 제이는 뭔가 몸이 이상해짐을 느끼고 급하게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점점 뱀으로 변해가는 제이. 아까 찔렸던 뼈에 뱀으로 변하게 되는 독이 묻어있던 것이었어요. 결국 첫 번째 송곳니 단검을 먼저 손에 넣는 파이토. 닌자들이 출동해 막아보려 하지만 잔의 자폭 얼음 공격에 전부 얼어버리고 제이가 나간 사이 사무라이로 출동한 니아까지 당해버리고 마는데 그때 인질로 잡힌 니아 앞에 제이가 나타납니다. 니아를 구해주려고 하지만 쉽지 않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니아의 고백을 받은 제이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야 뽀뽀 한 번에 효과가 엄청난데? 니아 덕분에 자신의 잠재력까지 각성하는 제이. 그렇게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지만 첫 번째 단검은 적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죠. 콜은 두 번째 송곳니 단검을 과거 아버지가 닌자팝쇼에 나가 트로피로 받았던 걸 기억해내고 닌자들과 함께 만나러 가게 됩니다. 결국 트로피를 얻기 위해 닌자들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근데 심사위원 중에 파이터가 있는데? 드디어 시작된 닌자들의 공연. 콜은 과거에 실패했던 기술인 트리플 타이거 스텝을 멋지게 성공시키며 결국 트로피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파이토는 콜의 아버지를 공격해 단검을 훔쳐가 버리고 그 순간 잠재력을 각성한 콜이 무사히 아버지를 구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해결된 후 여기는 다시 드래곤 전함. 닌자들은 예언에 나온 전설의 그린 닌자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가마돈과 함께 마스터우가 돌아옵니다. 함께 생활하게 된 가마돈은 로이드를 넘어서는 민폐 짓을 보여주는데 아 이거 아주 부전자전이구만. 이곳은 세 번째 송곳니 단검이 있는 브라야 신전. 로이드를 구하기 위해 마스터우와 가마돈까지 총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차오르는 용암에 송곳니 단검을 놓치게 되고 로이드를 구하러 가는 카이. 최후의 순간 잠재력을 각성한 카이는 로이드를 안고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잠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로이드에게 반응하는 황금 무기들 바로 그린 닌자의 정체는 로이드였습니다. 아, 전설의 시작인가? 그리고 녹은 줄 알았던 송곳니 단검은 사실 무사했고 결국 세 번째 단검까지 획득하는 바이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네 번째 송곳니 단검이 있는 땅 밑으로 향하는 닌자들. 하지만 이미 스네이크 군단이 전부 모여있어 쉽사리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마는데 본부에서 니아의 지원을 들은 로이드는 그린 닌자 도복으로 갈아입고 첫 출격을 준비합니다. 오, 드디어 그린 닌자의 등장인가?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전투력. 결국 때마침 해골 군단을 이끌고 도착한 가마돈의 도움으로 닌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송곳니 단검 4개까지 모두 획득하게 됩니다. 역시 인생은 한방이지. 그렇게 닌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투명화 능력으로 침투한 파이토가 드래곤 전함 엔진을 파괴하고 닌자들은 떨어지는 마스터 우를 구하는 사이 송곳니 단검 4개를 챙겨 도망가 버립니다. 우로보로스에 도착한 파이토는 위대한 파괴자를 부활시키기 위해 재단에 송곳니 단검을 모두 꽂아넣게 되고 결국 부활하게 되고 마는 위대한 파괴자. 근처에 있던 마스터와 파이토는 그대로 잡아먹히게 됩니다. 아니 스승님! 닌자들은 드래곤 전함을 타고 맞서 싸워보지만 역부족이었고 제이 부모님의 고물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무려 합체 스핀지추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탈 것인 울트라소닉 전차를 만듭니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기술이 치트키야. 위대한 파괴자를 몰아붙이며 드디어 잡는데 성공하는 했지만 이것도 꼬리치기 한 방에 바로 부서지는 울트라소닉 전차. 닌자고시티로 이동해 온갖 것을 먹어치우는 위대한 파괴자. 먹으면 먹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특성이 있죠. 그때 등장하는 의문의 드래곤. 바로 예전에 성장기 때 떠났던 드래곤이 합체해서 울트라 드래곤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와 진짜 강력한데? 그러나 울트라 드래곤 역시 꼬리치기 한 방에 바로 아웃. 야 이 정도면은 꼬리치기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황금무기 4개를 모두 든 가마돈이 나타납니다. 과거 자신을 물어 타락하게 만든 위대한 파괴자에게 복수심을 느끼고 그대로 뛰어들어 이마의 약점 포인트를 제대로 공격. 드디어 해치우는데 성공하는 닌자들 아니 가마돈. 마스터 우도 무사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근데 파이토는 어디 간 거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닌자고 시즌 1 이제 시즌 2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파괴자가 사라지자 다시 평화를 찾은 닌자고 시티. 드래곤 전함이 없어진 닌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고 한편 황금 무기를 차지한 가마도는 스네이크 군단을 설득해 함께 닌자고 세상을 점령하자고 말합니다. 뭐야 같은 편 된 거 아니었어? 그리고 황금 무기 4가지를 합쳐 새로운 무기인 메가 황금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메가 황금 무기의 성능을 실험하던 가마도는 우연히 드래곤 전함에 있던 책을 발견하고 드래곤 전함이 원래 과거 소토 선장의 해적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힘을 발현하기 시작하는 메가 황금 무기. 황금 무기에 있던 창조의 힘으로 다시 과거의 해적들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이드를 훈련시켜주기 위해 무술도장을 방문하는 닌자들. 그러나 볼품없는 실력을 가진 무술사범 데럿. 닌자고 최강 개그 캐릭터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데럿의 무술도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닌자들은 자신의 드래곤 전함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메가 황금 무기의 힘으로 되살아난 해적들이 있었고 뒤늦게 나타난 사무라이 X 니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승리. 하지만 드래곤 전함을 되찾는 데에는 실패하고 마는데 이후에도 가마도는 메가 황금 무기를 사용해 이번엔 가짜 닌자들을 만들어 닌자들을 공격하는가 하면 데럿의 도장에 골프장을 지어 방해하는 계략을 짜는 등 온갖 나쁜 짓으로 닌자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엔 박물관에 있는 고대 공룡 그런들을 부활시켜 닌자들을 없애버리려 하죠. 닌자들이 출동해 그런들의 부활을 막는 데 성공하나 싶지만 메가 황금 무기의 영향으로 몸이 작아져 버린 닌자들. 이 꼬꼬마 닌자들 너무 귀엽잖아. 로이드까지 합류해 지금까지 수련한 실력을 발휘해보지만 역시 쉽지 않았고 그때 등장한 마스터 우는 시간을 빠르게 흐르는 차라는 것을 닌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들의 시간을 빠르게 해서 다시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죠. 결국 그런들을 없애고 닌자들도 정상으로 돌아온 데 성공하지만 같이 있던 로이드까지 한순간에 어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드디어 진정한 그린 닌자의 전설이 시작되었죠. 한편 가마도는 이제 과거로까지 돌아가서 닌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 현재를 바꿔보려 하지만 이 작전도 실패하고 오히려 과거까지 따라간 닌자들에 의해 가마돈의 메가 황금 무기는 결국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현재를 무사히 지킨 닌자들, 이번엔 역사 박물관에서 긴급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번 위대한 파괴제를 해치우면서 생긴 독이 박물관으로 흘러들어왔고 결국 그 독으로 바위로 된 병사 이 스톤아미들이 부활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스터 우는 한 여성을 마주치게 되는데 바로 로이드의 어머니 마사코였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자신을 떠난 어머니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사코는 로이드에게 자신이 떠난 이유를 설명해주게 됩니다. 이때 또 한번 밝혀지는 닌자고의 비밀. 과거 닌자고 세상엔 빛의 존재인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있었고 그 반대 어둠에 해당하는 악마의 영혼 오버로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둘의 싸움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오버로드는 불멸의 전사 스톤아미를 만들어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를 몰아붙이게 되었죠. 결국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닌자고 세상을 반으로 쪼개 어둠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칼질 한 번에 세상을 반으로 가른다고? 한편 가마도는 우연히 한 의문의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숲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목소리. 가마돈이 원하는 닌자고 세상을 갖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목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자 과거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반으로 갈라놓았던 그 섬, 어둠의 섬이 닌자고 세상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가마돈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다시 대장이 된 스케일스는 스네이크 군단을 이끌고 지하 깊은 곳 비밀스러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과거 오버로드가 만든 군대인 스톤아미들이 있었죠.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잠에서 깨어난 바위 병사들. 결국 닌자고 시티까지 넘어온 스톤아미 병사들은 도시를 파괴하고 이를 막기 위해 닌자들이 출동합니다. 그러는 사이 오버로드는 가마돈을 계속해서 유혹해 최후의 결투를 알리는 시계가 있는 곳으로 부르고 가마돈이 어둠의 헬멧을 착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최후의 결투 카운트다운. 마사코는 예언에 따르면 스톤아미를 이기기 위해선 그린 닌자가 잠재력을 찾아야 하고 그걸 위해 어둠의 섬에 있는 빛의 신전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섬으로 향하던 도중 바다에서 튀어나온 이빨 불가사리들의 공격을 받는 닌자들. 결국 배가 난파되어 어느 한 외딴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잔의 아버지 줄리엔 박사가 있었습니다. 언빌리버블. 잔의 기억 스위치를 끄고 난 후 사무카이가 들어와 특별한 치료제로 줄리엔 박사를 살려주었던 것이죠. 사무카이 좋은 녀석인가? 사무카이는 해골 군단을 위한 무기를 만들게 시키고 줄리엔 박사를 이 섬에 감금시켜버립니다. 줄리엔 박사가 이 섬을 나갈 수 없던 이유는 해저에 포박되어 있는 레비아탄 때문이었고 그래서 잔은 이빨 불가사리로 레비아탄의 결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줄리엔 박사. 배를 고쳐 어둠의 섬에 도착한 닌자들은 빛의 신전이 있는 곳을 수색해보는데 그렇게 발견하게 된 빛의 신 아니 잔의 독수리. 잔은 독수리를 구하러 뛰어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 카이는 진짜 빛의 신전이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되죠. 스톤아미에 둘러싸여 위기에 몰린 잔을 도와서 함께 빛의 신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빛의 신전에는 지금까지 닌자들이 한 일들이 벽화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데스티니? 로이드가 신전에 있는 종으로 울리자 닌자들의 잠재력이 깨어나게 되고 새로 얻은 힘으로 스톤아미 군단을 물리치는데 성공. 마사코는 시계의 추가 움직여 최고의 나쁜 무기가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가마돈을 설득하러 인질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가마돈을 설득해 어둠의 헬멧을 벗기는 데 성공하고 다시 시계에 갖다 놓아 멈추는 데까지 성공하나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타임 오버. 최고의 나쁜 무기인 가마트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사코와 로이드가 설득해 보이지만 결국 무기의 발사 버튼을 눌러버리는 가마돈.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작동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로딩 시간이 있네. 결국 닌자고 세상으로 쏘아지는 암흑 물질들, 사람들을 전부 어둠으로 타락시켜버리고 오버로드는 세상의 균형이 깨져 자유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가마돈이 아닌 자신이 직접 닌자고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가마돈의 몸을 그대로 차지해버리죠. 어릴 때 이 장면 보고 너무 무서웠어. 오버로드를 막기 위해 로이드가 나서보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오버로드는 그렇게 닌자고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버린 닌자들. 하지만 닌자는 포기하지 않는 법. 잔의 독수리는 닌자들을 다시 빛의 신전으로 이끕니다. 알고 보니 신전에는 열쇠 구멍 같은 게 있었고 이곳에 원소 블레이드를 끼워 넣자 지하에서 나타나는 골든 로봇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울트라 드래곤으로 닌자들도 어둠의 섬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어둠으로 황폐해진 닌자고 시티. 자 이제 골든 로봇의 힘을 보여줘 로이드. 그러나 바로 당해버리는 골든 로봇. 이 정도면 설정 오류 아니야? 너무 약한데?
닌자들도 스핀지추로 맞서보지만 스토나미를 무찌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데러시 등장해 우연히 땅에 떨어진 어둠의 헬멧을 죽게 되고 헬멧의 능력으로 스토나미를 조종해 닌자들을 구하는 데러. 야, 이게 데러시지. 이제 마지막 오버로드만 남은 상황. 오버로드는 어느새 거대한 암흑 드래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이드와 오버로드의 최후의 결투. 오버로드의 강력한 브레스 공격을 막아내던 로이드는 그 순간 골드 파워를 각성하게 되고 스핀지쭈 마스터 골드 닌자로 변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거는 닌자고 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명장면이지. 골든 드래곤을 소환해 오버로드를 공격하는 로이드. 전투는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오버로드의 어둠보다 로이드의 빛이 강했습니다. 오버로드를 무찌른 데 성공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닌자고. 이렇게 닌자들을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사이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나는데 가마도는 이 어둠의 힘이 사라지자 원래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닌자고 시즌2가 끝나게 되고 닌자고는 시즌3로 이어집니다. 오버로드가 사라진 후 닌자고는 천재 과학자 보그 박사가 등장하며 닌자고 시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싸울 일이 없어진 닌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이들과 현장 학습으로 보그 박사의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잔과 같은 또 다른 인공지능 로봇 빅셀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보그 박사, 어릴 적부터 몸이 불편하던 박사는 과학의 힘으로 이겨내었고 닌자들을 격려하며 황금빛 동상을 하나 건네게 되는데 선물을 받자마자 깨먹는 닌자들. 아, 그런데 그곳에는 새로운 닌자 도복과 테크노 블레이드라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닌자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인데. 그리고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는 보그 박사의 로봇들. 위기의 순간 새로운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는 닌자고 친구들, 닌자고! 한편 보그 박사는 바이러스 형태로 살아있는 오버로드에게 감시를 당하는 중이었고, 뭐야, 오버로드 죽은 거 아니었어? 닌자들에게 무기를 건넨 것이 발각되자 결국 몸을 개조당하고 마는데, 보그 박사가 준 테크노 블레이드에는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닌자들은 이것을 활용해 새로운 탈 것들을 얻어 손쉽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오버로드. 오버로드는 테크노 블레이드와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노리고 있었고 그거를 안 닌자들은 우선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터 호는 인질로 붙잡히게 되었고 닌자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무술사 보름을 지내고 있는 가마돈을 만나러 가게 되죠. 이야, 가마돈이 이제 같은 편이라니 너무 든든하다. 그날 밤 숲에 있던 자는 누군가 테크노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보그 타워에서 만난 빅셀이었습니다. 지금 이 빨간 눈 조종당하는 게 틀림없어. 겨우 붙잡고 테크노 블레이드의 힘으로 픽셀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성공하는 잔. 픽셀은 오버로드가 골드 파워로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려고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테크노 블레이드를 모아서 시스템을 재부팅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 디지몬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때 나타난 대규모의 닌드로이드 군단이 닌자들을 습격하게 되고 닌자들은 닌드로이드 군단을 멈추기 위해 닌자고 시티에 전기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잔과 픽셀은 오붓한 소리 시간을 보내며 로맨스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아, 부럽다. 로이드는 가마돈과 함께 행동하기로 하고 니아가 알려준 동굴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닌자들의 새로운 무기와 탈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닌자들은 전기를 끊으려 가보지만 이미 이곳에는 닌드로이드 군단으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닌자들 은밀하게 잠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전기 공급 장치를 꺼보려 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너희 은밀하게 온 건데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결국 닌드로이드들에게 발각당하고 전투가 시작되는데 전투 중 제일을 공격하는 닌드로이드의 공격을 피하자 그대로 로봇이 전기 공급 장치 속으로 들어가 전기를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거대한 닌드로이드 드래곤에 쫓기고 있던 로이드와 가마돈도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같은 전기 장치를 공유하던 픽셀도 전원이 꺼져버리게 되었고 참고로 잔은 동력 장치가 몸 안에 따로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버로드가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의문의 인물이 등장하고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와, 이 전기 코브라로. 근데 오버로드는 이 정도면 진짜 디지몬 아니야? 의문의 사내는 오버로드가 육체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죠. 닌자들은 닌자고 시티로 돌아가기 위해 제2의 고물상으로 모여 방법을 찾고 있었고 잔은 자신의 동력 장치 일부를 픽셀에게 넘겨줍니다.
자네 전력장치 반을 받게 된 픽셀. 그렇게 둘은 닌자고 공식 커플로. 이때 고물상을 습격하는 닌드로이드 군단. 닌자들이 대응해보지만 쉽지 않아 보였고, 오버로드에게 몸을 개조당한 마스터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야, 요 모습은 진짜 충격인데? 그리고 픽셀에게 동력장치를 줘 힘이 약해진 잔은 픽셀과 합체해서 닌드로이드들을 공격합니다. 싸우고 있는데 왜 부럽지? 결국 전투에서 닌자들이 승리하자 의문의 인물이 등장해 마스터우를 데리고 달아나버립니다. 한편 로이드는 가마돈과 함께 다니며 골드 파워를 잘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니아에게 걸려온 연락. 니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해주게 되고, 의문의 인물은 하얀색 뱀비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뱀부족인가? 가까스로 닌자국 시티에 도착한 닌자들. 보구 박사에게 하얀 뱀비늘을 보여주며 뱀부족이 있는 닌자국 시티 지하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케일스. 닌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해보지만 반대로 스케일스는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과거 최초의 스핀지츠 마스터와 맞설 만큼 막강한 골드 마스터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닌자고 세상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골드 마스터면은 진짜 로이드? 그 사이 로이드는 오버로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가마돈과 히로시 미로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닌드로이드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또다시 등장한 이블 우. 이번 시즌 4부님은 거의 뭐 악당으로 더 많이 나오네. 하지만 가마돈과 로이드 모두 붙잡히게 되고, 이때 의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바이토였죠. 위대한 파괴자의 뱃속에서 겨우 살아나면서 온몸이 하얗게 탈색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버로드에게 골드 파워를 흡수당하는 로이드. 닌자고 시티도 닌드로이드 군단에게 점령당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오버로드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재부팅하기 위해 직접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디지털 세상.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죠. 얘들아,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버로드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극복하고 타임블레이드 4개를 모두 꽂아넣어 시스템을 재부팅하는데 성공하나 했지만 중간에 막아버리는 오버로드. 이대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인질로 잡혀있던 로이드가 와이파이, 아니 자신의 골드 파워를 보내주게 되고, 이걸 받은 닌자들이 골드 닌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번엔 진짜로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오버로드를 막는데 성공하는 닌자들. 이번 시즌은 이렇게 끝인가 싶었지만 남아있던 파이토의 몸 안에 오버로드의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거의 뭐 액체 괴물인 줄. 오버로드는 악튜러스 계획을 실행해 자신이 골드마스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악튜러스 계획이란 우주로 퍼진 황금 무기를 되찾는 것이었고, 고대 도시 우로보로스의 땅속에 숨겨있던 로켓의 이름이 바로 악튜러스였죠. 파이토는 황금 무기가 있는 회성으로 가기 위해 로켓을 타고 먼저 출발하게 되고, 같이 로켓을 타고 쫓아가는 닌자들. 아니 이거 스케일이 이제 우주까지 점점 커지는데? 해성에 도착한 닌자들은 황금 무기가 있는 곳을 찾게 되었지만 결국 되찾는 데 실패하고 닌드로이드들이 황금 무기를 가지고 우주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반면 닌자들은 로켓도 부서진 상황, 우주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데, 황금 무기로 골드 파워를 되찾은 오버로드는 어느새 육체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닌자고 시티를 공격하는 오버로드. 한편 우주 미아가 된 닌자들은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직접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는데 성공. 바로 오버로드가 나타난 닌자고 시티로 출동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다가 한방컷. 이제는 너무나 강해져버린 오버로드. 보그 박사는 오버로드를 이기기 위해선 몸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나노 알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드 파워에 대항하기 위해 스톤아미 갑옷까지 착용하는 닌자들. 자 이제 계획대로 나노 알약을 오버로드한테 먹여보자고. 근데 오버로드를 잡는 것보다 이거 먹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그렇게 오버로드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나노 알약을 날려버리는 마스터 우. 입 벌려 나노 알약 들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파이토가 등장해 나노 알약을 삼켜버리고 마는데, 정말 쪼꼬매져버린 파이토. 작아지니까 너무 귀여운데? 분노한 오버로드는 더욱 거칠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스톤아미의 갑옷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이고 모든 계획이 실패한 최악의 상황. 그때 오버로드에게 돌진하는 잔. 잔은 오버로드를 붙잡고 자폭 공격을 시도합니다. 점점 잔의 몸이 부서져 가고, 잔 안 돼. 오버로드가 막아보려 하지만 잔은 얼음 공격을 퍼부어 더욱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붙잡아둡니다.
그렇게 오버로드와 함께 자폭해버리는 잔. 얼어붙은 닌자고 시트에서 잔의 얼굴을 발견하는 닌자들. 오버로드를 물리치며 평화를 얻었지만 닌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인 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괴로워하던 픽셀에게 갑자기 잔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슬픈 결말로 끝나버리는 닌자고 시즌 3. 잔은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시즌 4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잔이 죽은 후 괴로워하던 닌자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근데 제이는 닌자 때보다 지금이 더 즐거워 보여. 그런 닌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루이드.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잔의 그림이 적힌 포스터를 우연히 발견하는데 여기에는 잔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포스터의 내용,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보충 쿠키 안에는 마스터 첸이 주최하는 초능력 무술대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마스터 첸은 국수집 사장인데? 결국 배를 타고 초능력 무술대장으로 출발하는 닌자들. 배 안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초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닌자들 외에 새로운 원소 마스터들의 등장이라니. 나는 역시 이 투명 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한편 마스터 첸이 가둬놓은 감옥 안에 정말 살아있는 잔. 닌자들은 초능력 무술대장에 도착하고 이때 마스터 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대진표. 대상금은 엄청난 부와 함께 평생 국수 이용권. 오, 괜찮은데? 숙소로 배정받은 닌자들은 방을 둘러보게 되고 카이는 옆방의 스카일라라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편한 휴식을 취하던 찰나 갑자기 시작되는 1라운드.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오개검을 찾아 경기장으로 돌아와라. 이번 탈락자는 한 명. 원소 마스터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오개검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 남은 오개검을 카이가 차지하며 칼로프가 탈락하게 됩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숙소 침대에 편하게 누워 쉬던 닌자들. 그러던 중 침대에 비밀스러운 장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동굴을 쭉 따라간 곳에 나타난 수상한 장소. 바로 마스터 첸의 사이비 신도들로 탈락자인 칼로프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으로 칼로프의 능력을 빼앗아가버리는 마스터 첸. 지팡이에는 이미 잔의 얼음 능력도 흡수되어 있었고 발각당한 닌자들은 겨우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잔은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픽셀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기억을 되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닌자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걱정하고 있는 마사코. 니아는 이럴 때를 대비해 닌자 모바일 베이스를 만들었다며 이걸 타고 출동하게 되죠. 닌자들은 숙소에서 나와 식사를 하던 도중 마스터 첸으로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됐다는 공지를 듣게 되고 다시 시작된 토너먼트. 속도의 마스터 터너 대 중력의 마스터 그라비스. 오, 스피드와 중력의 싸움이라 흥미진진한데? 중력의 힘으로 오개검을 가져가려는 찰나 빠른 스피드로 중간에 낚아챈 터너의 승리. 생강의 마스터 뉴로 대 자연의 마스터 보로보. 넝쿨 채찍을 날리는 보로보에 맞서 뉴로는 초강력 두통 공격으로 상대를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승리합니다. 불의 마스터 카이 대 연기의 마스터 애쉬. 둘 다 화염과 연기 원소에 더해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멋진 전투를 보여주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개검을 차지한 카이의 승리. 한편 닌자들은 뉴로를 찾아가 첸의 생각을 읽어 계획을 막고 친구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뉴로는 첸의 기억을 읽으러 가보지만 클라우즈에게 중간에 가로막히고 대신 클라우즈의 기억을 읽게 되죠. 읽은 기억 속엔 뭔가 수상해 보이는 주문이 적혀있는 마법책. 딱 봐도 뭔가 있어. 그리고 마스터 첸의 대진표 조작으로 맞붙게 된 콜과 제이. 둘은 뉴로가 읽어준 기억에서 서로를 무시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서 진심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콜이 먼저 고백하여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무승부로 싸움을 끝내보려 하지만 이걸 알아챈 첸이 부하를 내보내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 콜이 희생하며 제이의 승리로 끝나게 된 싸움. 탈락한 콜은 공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되지만 이 오히려 국수공장이라 좋아하는 콜. 그리고 시작된 다음 라운드 스피드 롤러 대회. 갑자기 롤러스케이트 타고 경주라니. 요거 좀 귀여운데? 경기 중 닌자들은 마스터 첸의 음모를 알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동맹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기는 로이드 팀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닌자들을 찾기 위해 위장해 있던 니아는 우연히 데럿을 만나 함께 초능력 무술 대장으로 향하게 되죠. 다시 스피드 롤러 승리자들을 위한 축하 파티 현장. 이때 제이에게 접근하는 의문의 여성, 바로 가부키와장으로 변장한 니아였습니다. 선수들 중 마스터 첸의 스파이가 있다고 전하는 니아. 한편 강제 노동을 하던 콜은 음식을 못 먹게 하자 결국 폭발해 현장을 뒤엎어버리고 감옥에 있던 잔까지 구출해서 나오는데 성공.
그래, 솔직히 못 먹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체내 시중을 들며 잠복해 있던 니아는 데럿의 호출로 결국 정체를 들키게 되었고 무사히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 역시 사무라이 X. 닌자들은 스파이를 찾기 위해 색출하던 도중 점점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그림자의 마스터 시에도를 범인으로 몰며 동맹도 깨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스파이의 정체는 바로 스카일라. 스카일라는 마스터 첸의 딸이었죠. 오, 상상도 못한 정체. 다음 라운드가 시작된 초능력 무술대, 이번엔 첸의 단서를 가지고 도주한 니아를 잡는 게 미션으로 주어지고 바로 공중에서 정글로 다이빙. 로이드는 가마돈과 함께 움직이며 니아를 찾으러 가게 되고 이때 가마돈은 첸과 얽힌 과거의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마돈과 클라우즈는 과거 마스터 첸의 제자였고 첸은 뱀들과 전쟁을 하길 원했죠. 게다가 마스터 우가 마사코에게 쓴 연애 편지까지 훔쳐 가마돈이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까지. 야, 이거는 좀 선 넘었는데? 뱀과 인간들의 싸움에서 아나콘드라의 종족이 등장하며 전황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첸은 뱀들의 편에 붙자고 얘기하지만 마사코를 위해 떠나가는 가마돈. 다시 시작된 뱀 부족과의 전쟁에서 피리소리를 활용한 인간 종족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고 패배 후 저주의 땅으로 유배를 보내지는 아나콘드라의 부족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로이드를 찾게 된 니아는 닌자들이 전부 잡혀갔으며 마스터 첸은 이 주문서로 아나콘드라이로 변신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죠. 결국 첸에게 초능력을 빼앗기는 원소의 마스터들. 밤이 되자 닌자들을 구하기 위해 잠입한 로이드 일행. 마스터 첸과 만난 로이드는 대결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빼앗은 여러 초능력을 사용하며 공격을 퍼붓는 마스터 첸. 한편 공장에 끌려와 노동을 하던 원소 마스터들은 몰래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고 이 볼더 블래스터를 타고 탈출을 해 가마돈과 니아까지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로이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첸은 결국 로이드의 원소까지 모두 흡수하게 되었고 드디어 시작된 아나콘드라의 변신 주문. 그러나 곁에 있던 스칼라가 첸을 배신하고 그 틈에 원소의 지팡이를 가로채 카이는 지팡이를 부셔서 원소 마스터들이 초능력을 되찾게 합니다. 바로 도망가버리는 첸과 클라우즈. 한편 잔은 계속해서 무서운 드래곤의 환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기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픽셀이 계속해서 잔에게 용기를 주자 잔은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티타늄 닌자로 다시 태어나는 잔. 첸은 지팡이가 없지만 주문은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딸인 스카일라를 희생시키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끝까지 최악이야. 결국 스카일라를 붙잡아 주문을 발동하는 마스터 첸. 뱀문신이 있던 자신과 부하들이 전부 아나콘드라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두려움을 극복한 잔은 원소 마스터들에게 용기를 주며 원소 드래곤을 소환해 아나콘드라이 군단을 막으러 출발합니다. 아나콘드라로 변한 첸은 부활을 통해 계속해서 뱀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진짜 아나콘드라의 독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닌자들도 진짜 아나콘드라인 파이토를 찾아 크립타리움 감옥으로 향합니다. 결국 또 마지막은 이번에도 파이토냐? 아직도 쪼그매진 모습의 미니 파이토. 파이토의 협력을 구하는 사이 아나콘드라의 군단이 감옥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첸에게 잡혀버린 파이토. 햄스터처럼 쳇바퀴를 돌며 강제로 독을 뽑히게 됩니다. 진짜 너무 불쌍해. 하지만 가까스로 파이토는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라디오에서 가짜 뱀 때문에 진짜 뱀인 자신이 욕먹는 뉴스가 나오자 화가 나버리죠. 닌자들과 원소 마스터들은 닌자고를 점령하는 첸을 막기 위해 작전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스터 우의 계책에 따라 아주 좁은 협곡인 메아리 계곡의 지형을 활용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첸과의 최후의 결전. 숫자는 아나콘드라의 군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닌자와 원소 마스터들 뿐만 아니라 닌자고 시티 주민들까지 나서서 전투를 도와주지만 이 엄청난 물량 공세에 전세를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파이토가 등장해 로이드에게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죠. 이쯤 되면은 파이토도 거의 같은 편인데? 파이토의 계략은 저주의 땅으로 보낸 아나콘드라의 장군을 불러 이 사태를 막고 그걸 위해서는 가마돈을 저주의 땅으로 보낸다는 것. 하지만 로이드는 이번에도 아빠가 희생당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아나콘드라의 부대에 돌진해 열심히 싸워보지만 아무리 봐도 닌자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가마돈. 그 주문을 외우는 로이드. 정말 슬프다. 아나콘드라의 장군의 유령 부대를 소환하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가짜 아나콘드라의 부대와 마스터 첸까지 저주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닌자들. 아나콘드라의 장군은 파이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조그만 때가 더 귀여웠는데.
마법책을 태워버리고 희생한 가마돈을 위한 동상을 세우며 닌자고 시즌4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의문의 인물, 이제 닌자고는 시즌5로 이어집니다. 박물관을 순찰하던 경비원, 그때 의문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의문의 인물이 경비원을 덮치며 닌자고 시즌5가 시작합니다. 박물관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출동하는 로이드, 경비원에게서 사라진 갑옷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갑옷은 저주의 땅에 갇힌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로이드를 공격하는 경비원, 이 아저씨 눈빛이 좀 이상하긴 했어. 알고 보니 이 사건의 범인은 저주의 땅에서 나온 모로의 짓이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초능력을 한껏 활용해 마스터홀 찻집을 홍보하고 있는 닌자들, 그러던 중 갑자기 닌자들의 초능력이 사라지고 또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만. 다시 찻집으로 돌아온 닌자들 앞에 뭔가 이상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로이드. 로이드의 몸에는 모로가 빙의해 있었고 바람의 원소 능력으로 닌자들을 몰아붙입니다. 초능력이 없어진 닌자들은 쉽게 당하게 되고 모로와 싸우던 마스터 우는 지팡이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거 거의 뭐 코난급 전개인데? 드래곤 전함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는 닌자들, 하지만 모로도 드래곤을 소환해 바로 뒤쫓게 됩니다. 드래곤 전함에 침투한 모로는 닌자들을 모두 제압했고 결국 마스터우의 지팡이를 얻는데 성공하죠. 결국 추락하는 드래곤 전함, 그리고 좀 전 마스터우의 지팡이에 있던 그린 메시지는 바로 최초의 스핀지춤 마스터의 무덤의 위치였습니다. 유령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모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스터 우. 모로는 마스터 우의 첫 번째 제자였고 바람의 힘을 타고 난 원소 마스터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린 닌자로 선택받지 못한 모로는 점차 엇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우를 떠나가 버렸죠. 그 사이 마사코와 함께 암호를 해독하는 닌자들. 첫 번째 그림은 에어지쥬로 과거 양사부가 만든 하늘을 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비법서는 이미 로닌이 훔쳐간 상황. 그렇게 해서 닌자들은 로닌을 만나기 위해 스틱스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닌은 비법서를 쉽게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비법서의 가격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죠. 한편 물의 닌자가 되기에 수련하는 니아, 오 드디어 새로운 닌자가 탄생하는 거야? 그날 밤 모로도 에어지쥬 비법서를 노리고 로닌을 찾아오게 되었고 닌자들도 비법서를 훔치려 로닌의 가게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닌자지. 결국 에어지쥬 비법서는 모로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한번 훑어본 모로는 바로 에어지쥬 기술을 실현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을 나는 스핀지쥬. 에어지쥬 비법서를 빼앗긴 닌자들은 양사부의 사원에 찾아가 직접 에어지쥬를 배우기로 하죠. 하지만 이곳은 동이 틀 때까지 사원에서 나오지 못하면 유령으로 변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단서를 찾던 중 닌자들 앞에 진짜로 나타난 양사부의 유령. 와, 여기 완전 유령의 집이네. 사원에서 여러 테스트를 받는 닌자들은 결국 테스트에 성공하게 되었고 에어지쥬 비법서를 획득하는 데 성공. 이제 어서 동이 트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닌자들보다 한 발 늦게 나온 콜은 결국 유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 마사코는 두 번째 단서를 해독하게 되었고 이 성스러운 검을 찾기 위해서는 구름의 왕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선 통곡의 산에 올라서 눈먼자의 눈이라는 바람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모로 역시 구름의 왕국으로 가고 있었고 닌자고 친구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해보지만 에어지쥬 기술을 사용해 먼저 통곡의 산 정상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는 닌자고 친구들, 모로보다 먼저 구름의 왕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닌자들은 성스러운 검을 얻기 위해 마중 나온 패닉을 따라가게 되었고 이곳은 닌자고의 16번째 차원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모두 적혀있는 아주 신비로운 장소였죠. 하지만 이미 패닉은 모로의 편이 된 상태였으며 닌자들을 유인한 곳에는 괴물 님부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유령 콜은 몸을 문의 열쇠로 변신시켜 문을 열어주고 닌자들을 구출해줍니다. 오, 닌자일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성스러운 검을 놓고 대치하는 모로와 닌자고 친구들,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이때 모로 안에 있던 로이드가 모로의 정신을 방해하며 카이가 성스러운 검을 얻게 도와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서인 해골 문양, 이것은 최초의 스핀지쥬 마스터의 입구를 뜻하고 렐름 크리스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로니는 성스러운 검을 들고 몰래 도망치려 하고, 와 진짜 누가 도둑 아니랄까봐. 로니는 훔쳐온 검을 모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최초의 스핀지쥬 마스터 무덤의 위치를 먼저 알아내는 모로. 그러나 로니는 모로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닌자들에게도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해보지만 알고 보니 로닌의 거짓말이었고 동굴에서 용암으로 떨어지려는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로닌의 헬기. 야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야.
루니는 모루가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진짜 무덤의 위치는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진짜 최초의 스핀치즈 마스터의 무덤.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덤 안에는 온갖 함정이 깔려 있었고, 와 진짜 닌자들 고생한다. 우연히 비친 얼음에서는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이는 애꾸 눈에다가 옆에 니아까지. 둘이 결국 잘 되는 건가? 이때 등장하는 모루. 카이는 모루를 유인해 얼음 속에 가둬놓는데 성공하고, 결국 닌자들이 먼저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의 해골을 찾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 해골에 놓여있던 렐름 크리스탈을 획득하는 잔. 이때 모루는 로이드의 몸속에서 빠져나와 로이드를 인질로 잡고 렐름 크리스탈까지 탈취해갑니다. 모루는 렐름 크리스탈의 힘으로 저주의 땅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파멸의 지배자를 불러올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닌자고 시티를 습격하는 고스트 군단. 닌자고 시티를 유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그 박사는 닌자들에게 새로운 탈 것들을 선물해줍니다. 유령에게 대적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들이 추가된 탈 것들이죠. 야, 이런 새로운 탈 것 나올 때가 제일 설레더라. 한편 니아는 그린 닌자 로이드로 위장해 잠입하였고, 위령들의 약점인 물의 원소를 사용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닌자들이 이렇게 활약하며 위령들을 막아봤지만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로이드가 저주의 땅에 끌려버리고 말죠. 결국 저주의 땅에서 나오고 마는 파멸의 지배자. 와, 이거를 어떻게 이겨. 저주의 땅에 들어간 로이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고, 마스터 첸이랑 클라우즈 지난 시즌에 나왔죠. 그리고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가마돈을 만나게 됩니다. 가마돈은 자신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저주의 땅에서 나가 닌자고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닌자고로 돌아온 로이드, 부두의 기둥을 뽑아 파멸의 지배자를 물에 빠뜨리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고, 도망가려는 모로의 뒤를 뒤쫓아갑니다. 둘은 이렇게 여러 차원을 넘다늘며 싸움을 지속하게 되었고, 여기는 키마 세계인데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다시 닌자고로 돌아온 모루는 파멸의 지배자를 이끌며 닌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니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실패를 두려워하며 항상 쉽게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하는 니아. 이제 완전한 물의 닌자로 각성 완료. 거대한 파도를 불러일으켜 파멸의 지배자를 한 방에 제거해버립니다. 그 사이 도망가려는 모루는 파멸의 지배자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마스터우의 손을 붙잡는 모루. 하지만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직감한 모루는 우에게 렐름 크리스탈을 건네고 이내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아, 마지막이 너무 슬픈데? 이렇게 다시 한번 평화를 찾은 닌자고 시즌5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시즌6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닌자고 시티를 구한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닌자들. 각종 CF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클라우즈? 아, 모로가 차원을 열었을 때 빠져나왔구나. 클라우즈는 어느 수상해 보이는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램프를 문지르자 나오는 램프의 요정, 바로 나다칸의 등장입니다. 나다칸은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령인데요. 무엇이든 빌 수 있지만 사랑이나 죽음, 소원을 더 추가하는 소원은 빌 수가 없습니다. 나다칸은 클라우즈의 소원을 들어주며 농락하게 되고, 결국 세 가지의 소원을 다 쓰게 램프에 빨아들이고 마는데, 그리고 마스터 우 앞에 나타난 나다칸. 한편 곳곳에서 닌자들을 흉내내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덕분에 갑자기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닌자들. 닌자들은 누명을 씌운 범인과 마스터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로이드 앞에 나타난 루닌. 닌자들에게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한 명씩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루닌에게 전부 잡혀버린 닌자들. 아니, 닌자들 체면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 사이 나다칸은 렐름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히로시의 미로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고박사가 설치해놓은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 렐름 크리스탈까지 손에 넣은 나다칸. 나다칸은 렐름 크리스탈을 사용해 차원을 열어 과거 자신의 동료들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반면 크리타리움 감옥에 수용되는 닌자들. 아, 이렇게 단체로 같이 다니 분위기도 진짜 험악해. 그러던 중 과거 나다칸과 싸웠던 소토선장을 만나게 되었고, 나다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사용해 나다칸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죠. 닌자들은 유령이 된 콜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옥에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아, 콜이 유령이 된 게 여기저기서 빛을 발하네. 한편 나다카는 자신의 고향인 진자고가 닌자들이 저주의 땅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무너짐을 알게 되었고 왕으로부터 진블레이드를 물려받게 됩니다. 닌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나다칸. 나다카는 혼자 있는 제이에게 접근해 소원을 빌게 하는데 제이는 가난이 싫다며 첫 번째 소원으로 부모님이 고물상을 안 하면 좋겠다고 빕니다. 그 후 부모님으로부터 제이가 사실 입양되었다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죠. 소원으로 유명 영화배우인 프리츠 도니건의 재산을 물려받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린 제이. 다시 나타난 나다칸에게 제이는 너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다며 두 번째 소원까지 써버리게 됩니다. 이번엔 카이 앞에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모두 빌게 하고 진블레이드에 가둬버리죠. 아니 나다칸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카이가 당해버리고 닌자들은 나다칸을 잡을 독을 구하기 위해 타이거 위도우가 사는 섬으로 향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는 잔에게 나타나는 나다칸. 잔은 닌드로이드답게 철저한 계산 아래 소원을 빌기 시작하지만 결국 잔마저 나다칸에게 당해 진블레이드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섬에 도착한 닌자들. 가면 갈수록 점점 한 명씩 줄어들어. 이거 거의 공포영화인데? 그렇게 섬을 뒤져 찾아낸 타이거 위도우는 엄청나게 커다란 검이었습니다. 제이는 가까스로 독을 구하는데 성공하고 도망쳐보지만 거미가 쫓아오며 다리를 무너뜨려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나다칸은 그런 제이 앞에 나타나 독을 갈취하고 오히려 제이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렇게 작전이 전부 실패하나 했지만 사실 니아가 진짜 독을 바꿔치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아 손기술이 거의 타짜야. 포로로 붙잡혀 나다칸의 비행선을 청소하고 있는 제이. 그런 제이에게 나다칸은 얼른 마지막 소원을 빌라고 재촉합니다. 나다칸은 과거 자신의 연인인 틸라라를 닮은 니아를 데려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며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다칸의 이런 목적을 플린트록에게 알리며 분란을 꾀해보는 제이. 그날 밤 클랜시는 제이에게 찾아와 식사와 안대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 안대를 착용해보자. 이 모습은 그 미래의 제이? 한편 닌자들은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시도해보지만 해변의 괴물들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때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로닌 덕분에 무사히 섬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닌자들은 제이를 구하기 위해 나다칸의 해적선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해보게 됩니다. 콜은 몰래 해적선에 잠입해 제이의 수갑을 풀어주고 구출에 성공하나 했지만 이미 스카이 해적들에게 발각돼 전부 포위당해버린 상태였죠. 나다칸은 닌자들을 몰아붙이며 강제로 소원을 빌게 만들고 위기의 상황에서 로이드는 사부님처럼 현명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사부님처럼 현명해지면서 나이까지 같이 먹게 돼서 한순간에 늙어버리고 말죠. 로이드와 콜은 결국 세 가지 소원을 모두 소진해 나다칸의 진블레이드에 흡수되어버립니다. 점점 강해지는 나다칸. 로이드의 희생으로 제이와 니아는 원소 드래곤을 소환해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나다칸이 니아와 결혼하게 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이와 니아는 스카이 해적들을 피해 잔의 아버지가 갇혀있던 등대로 향합니다. 등대에 도착해 식사를 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곳을 따라간 곳에는 잔! 잔이 왜 여기 있지? 알고 보니 이 닌드로이드는 잔의 아버지가 등대에 갇혀있을 때 만든 또 다른 로봇이었습니다. 한편 나다칸은 클랜시를 협박해 니아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었고 제이와 니아는 나다칸이 올 걸 대비해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밤이 되자 등대에 도착해 습격하기 시작하는 나다칸의 스카이 해적들. 등대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너네 별로 위협이 안 된다. 하지만 나다칸과 간부들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는 제이와 니아. 하지만 나다칸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몰려오는 상황. 이제 남은 방법은 여행자의 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차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밖에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니아는 자신을 구하러 와달라는 말과 함께 제이를 보내버리고 나다칸에게 잡히게 됩니다. 여행자의 차로 제이가 이동한 곳은 부모님의 고물상. 제이는 나다칸으로부터 니아를 구하기 위해 함께 싸워줄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아주 색다른 조합인걸? 나다칸의 본거지에 몰래 숨어드는 제이와 동료들. 아니 원래 동료들보다 호흡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한편 니아는 나다칸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며 나다칸이 결혼식장에 진블레이드를 들고 가지 못하게 속이게 됩니다. 이 틈에 진블레이드를 확보한 제이는 검 안으로 들어가
이곳에 갇혀있던 동료들을 하나 둘씩 깨우기 시작하죠. 니아와 제이의 활약으로 모두 무사히 돌아오게 된 닌자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결국 시작되는 나다칸과 니아의 결혼식, 이 결혼식이 성사되게 되면 나다칸은 무적의 힘을 얻게 되는데, 이때 닌자들이 결혼식장에 도착해 막아보려 하지만 결혼식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나다칸은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게 되는 최강의 상태가 되었죠. 와, 이런 분신술까지. 이게 다 대체 몇 명이야? 역대급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나다칸. 과연 닌자들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다칸은 니아에게 소원을 빌어 과거 틸라라까지 부활시키고 마는데, 제이는 나다칸을 쓰러뜨리기 위한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플린트록에게 넘기고 다시 니아를 구하기 위해 닌자들과 함께 나다칸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적의 힘을 얻은 나다칸을 쓰러뜨리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나다칸이 승리를 자신하며 방심하는 순간 플린트록은 멀리서 나다칸을 겨냥하고 타이거 위도우의 독이 담긴 총알을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나다칸, 니아도 최면에서 풀리면서 드디어 모든 일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나다칸과 가까이 있던 니아도 타이거 위도의 독을 맞아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고, 제이의 마지막 소원으로 니아를 살리게 되면 나다칸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죠. 결국 마지막 소원으로 제이는 내 소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이고 아무도 정령의 주전자를 찾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이의 소원으로 시간은 되돌아가게 되고 나다칸을 만나기 직전으로 돌아온 닌자들,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제이와 니아. 아, 부럽다. 그리고 원래라면 클라우즈가 정령의 램프를 발견하며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제이의 소원으로 클라우즈가 정령의 램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며 닌자고 시즌 6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닌자고는 시즌6가 끝난 후 특별편 유령의 날로 이어지게 됩니다. 닌자고의 축제 중 하나인 유령의 날에 참여하는 닌자들, 그곳에서 썬더즈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썬더즈 박사를 따라 악당 전시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호, 지금까지 나왔던 악당들의 동상이 다 있네. 추억이다 진짜. 그러던 중 콜은 양사부의 액자에서 이리로 오라는 수상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에어지주 사원으로 향하는 콜, 그곳에 도착하니 진짜 양사부의 유령이 있었습니다. 콜이 음의 블레이드로 양사부를 공격하지만 양사부가 공격을 피했고 오히려 악당들의 영혼이 들어있는 도자기를 깨뜨리게 되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빠져나오더니 그동안 닌자들에게 당했던 악당들이 전부 부활하게 되고 마는데, 와, 사무카이의 모로 첸까지 이 악당들을 전부 한자리에서 볼 줄이야. 그리고 양사부와 있던 콜은 양사부에게 과거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양사부는 무술 연마에 전념하며 살다가 처음으로 에어지주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후 음의 블레이드를 사용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의 블레이드로 영생에 도전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무언가 잘못되어 자신과 제자들은 유령이 되고 사원은 저주받은 사원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한편 부활한 악당들과 싸우는 닌자고 친구들, 한 명씩 각계 격파하게 되고, 모로는 닌자들에게 양사부가 콜을 속여서 월식의 결계를 풀고 닌자고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제서야 콜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닌자들, 야,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알았다고? 그때 콜은 양사부와 결투를 펼치고 있었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은 콜은 새로운 기술을 각성하게 됩니다. 흙의 펀치를 사용해 양사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콜, 이제 결계의 틈으로 얼른 빠져나가 자유의 몸을 되찾아야 하는데, 콜은 양사부에게 잊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당신은 에어지주의 창시자로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콜에게 위로를 얻는 양사부, 콜과 양사부는 함께 결계의 틈으로 향하게 되고, 그때 양사부는 둘 다 가긴 힘들다며 자신을 희생해 콜을 밀어줍니다. 그렇게 콜은 무사히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며 유령의 날이 끝나게 되죠. 드디어 인간으로 부활한 콜. 닌자고 시즌7은 하늘에서 열린 시공간의 틈으로 누군가가 떨어지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마스터 우. 마스터 우는 수십 년 전에 끝내지 못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이곳에서 아크로닉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착한 첫 번째 타임블레이드,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능력을 지닌 무기였죠. 아크로닉스는 타임블레이드로 시간을 건너뛰어 마스터 우에게 타임펀치를 맞추게 되고, 한편 갑자기 시간이 빠르게 흐르자 이상함을 감지한 닌자들은 사건의 발생지인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닌자들까지 가세해 싸워보지만 타임블레이드를 지닌 아크로닉스를 이기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모두 당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타임펀치를 맞은 마스터 후의 신체 나이가 가속화되어 급속도로 늙어가는 심각한 상황. 이렇게 아크로닉스는 자신의 형제인 크럭스를 만나며 수십 년 만에 시계바늘 형제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계바늘 형제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신들의 원소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며 닌자고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능력이 진짜 차원이 다르긴 해. 이 원소 마스터들이 다 같이 덤벼들어도 시계바늘 형제를 이기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였죠. 이후 우와 가마도는 크로노스틸로 만든 타임블레이드로 시간의 원소 능력을 흡수하는 작전을 펼쳤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계바늘 형제는 패배하게 되었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타임블레이드까지 멀리 날려져 버렸죠. 그 순간 시간의 틈으로 시계바늘 형제는 뛰어들었고 40년이 흘러서 아크로닉스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범일룡 군단을 이끌고 닌자고 시티를 습격하는 시계바늘 형제들. 범일룡 군단은 수십 마리의 뱀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니아의 물과 제이의 번개 콤보 공격으로 사건은 무사히 일단락 되는가 싶었지만 보그 박사가 납치당하고 그곳엔 잔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카이는 범일룡 군단이 쓰고 있던 투구를 조사하며 썬더즈 박사의 박물관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액자에 걸린 그림에 시계바늘 형제가 쓰고 있던 투구가 자신이 가지고 온 투구와 똑같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로 썬더즈 박사의 정체는 시계바늘 형제 중 한 명인 크럭스였죠. 그렇게 크럭스와 싸우던 중 크럭스에게 카이의 부모님이 시계바늘 형제들을 도와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리고 마스터 오는 계속해서 늙어가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로이드는 사부님을 걱정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리더로 나서기로 합니다. 범일룡 군단은 계속해서 닌자고 시티를 침략하며 금속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대체 이 금속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닌자들은 뱀들이 나타난 메가 몬스터 놀이공원으로 사람들을 구조하러 출동하였고 제이는 부모님의 고물상을 노리는 뱀들을 막기 위해 따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시계바늘 형제는 납치한 보그 박사에게 모아온 금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협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 번째 타임블레이드, 바로 시간을 느리게 하는 타임블레이드였습니다. 두 번째 타임블레이드를 차지하기 위해 범일룡 군단과 닌자들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먼저 타임블레이드를 차지한 범일룡 군단은 시간을 느려지게 닌자들을 손쉽게 막아내는데 그때 아버지가 개조해준 바이크를 타고 번개의 속도로 돌진하는 제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느려진 시간 속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며 엄마를 무사히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타임블레이드까지 손에 넣으며 범일룡 군단이 쫓아오는 곳에 시간을 느려지게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타임블레이드를 차지한 기쁨에 자축하고 있는 닌자들. 하지만 방심한 틈을 타 어느새 범일룡 군단은 닌자들의 앞마당까지 몰려와 있었고 전쟁터로 변해버린 사원. 범일룡 군단에 맞서 닌자들이 싸워보지만 워낙 많은 병력이 몰려와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로이드가 위기에 처한 순간 갑자기 사무라이 X 로봇이 나타나 로이드를 구해주게 되는데 어? 니아는 여기 있는데 누가 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로이드를 구해주고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의문의 사무라이 X. 그렇게 다시 전투는 계속되었고 그때 로이드가 시계바늘 형제를 몰아붙이며 나머지 타임블레이드까지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승리를 자축하며 자만해하는 로이드. 그렇게 닌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으나 마키아 장군이 닌자들이 방심한 틈을 타 날아와서 타임블레이드를 모두 낚아채갑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마스터우까지 납치당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닌자들. 닌자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박물관을 조사해보기로 하고 카이와 니아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박물관으로 향했던 팀은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콜은 자신이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하기 위해 벽을 쳐보자 그곳에서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에서 만난 스케일스를 통해 범일룡 군단의 기지를 알아내게 되었고 끝까지 도착하자 펼쳐져 있는 엄청난 규모의 범일룡 군단의 병력들. 한편 과거 자신이 살던 집에 도착한 카이는 그곳에서 범일룡 군단의 투구에 있던 문양과 같은 무늬를 발견하게 되었고 집의 지하에 숨겨진 장소를 우연히 찾게 됩니다. 카이는 부모님이 시계바늘 형제를 도운 배신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닌자들은 다시 모두 모여서 어떻게 공략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각자 하나씩 역할을 맡게 되었고 로이드는 사부님을 구하고 카이와 니아는 시계바늘 형제를 찾아내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카이와 니아는 시계바늘 형제의 위치를 수색하던 중
부모님이 있는 대장간의 위치를 찾아내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카이와 카이의 아버지 레이. 카이는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며 다짜고짜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때 도착한 세 번째 타임블레이드, 바로 시간을 정지하는 능력을 가진 타임블레이드였습니다. 보그워치로 이미 올 것을 예측하고 있던 시계빤 형제가 손쉽게 얻어가게 되었고 카이는 아버지와 싸우던 중 어머니 마야까지 나타나 자신들이 배신자라는 것은 오해이며 과거에 있던 일을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과거 레이와 마야는 타임블레이드를 만들어 원소 마스터들이 시계빤을 형제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었죠. 그렇게 시계바늘 형제가 미래로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실 크럭스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썬더즈 박사로 변장해 레이와 마에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카이와 니아의 목숨을 빌미로 자신의 일을 도우라고 협박했던 것이었죠. 또한 크럭스는 위대한 파괴자가 남긴 알을 사용해서 범일용 군단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 형제는 레이에게 범일용 군단과 함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아이언둠을 만들게 시켰고 아이언둠을 움직일 동력장치는 보그 박사가 만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모든 오해와 진실들. 그때 시계바늘 형제들이 카이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시간을 되돌리는 마지막 타임블레이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펄펄 끓는 바다로 카이의 불과 니아의 물의 원소가 합쳐진 이 퓨전 드래곤으로만 갈 수 있는 장소였죠. 그렇게 마지막 타임블레이드를 얻는 데 성공하는 카이와 니아가 다시 되돌아왔지만 오히려 카이의 아버지 레이마저 타임펀치에 당해버리고 시계바늘 형제가 시간을 정지한 후 마지막 타임블레이드까지 빼앗아가버리고 맙니다. 한편 보그 박사를 구하러 갔던 닌자들은 범일용 군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그때 또다시 등장한 의문의 사무라이 X에게 도움을 받아 박사님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언둠이 작동되는 걸 막기 위해 암호를 풀며 고군분투해보지만 다시 시계바늘 형제가 돌아와서 시간을 멈춰버리고 아이언둠을 가동시켜버립니다. 아, 이 시간정지 능력은 아무리 봐도 사기야. 결국 가동되어버린 아이언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아이언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시계바늘 형제 그리고 사부님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몰래 올라탄 카이와 니아. 그들은 40년 전 자신들이 원소 마스터들에게 당했던 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소 마스터와 범일용 군단까지 끌고 온 시계바늘 형제와 2차전이 40년 만에 재개되었고 뱀들을 처음 상대해본 원소 마스터들은 위기에 처하지만 그때 카이와 니아가 몰래 도와주자 전세는 점점 역전되기 시작하였죠. 시계바늘 형제는 분노하며 아이언둠으로 모든 뱀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이번엔 아이언둠을 직접 움직여 원소 마스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카이와 니아는 퓨전 드래곤을 소환해 아이언둠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이언둠 대 퓨전 드래곤의 대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시계바늘 형제는 카이와 니아가 존재하지 않았던 먼 미래로 떠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했지만 니아는 엄마가 말해줬던 걸 기억하며 수도원 숲에서 뒤로감기 블레이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같이 뒤로감기 블레이드를 사용해 시간을 되돌리는 데 성공하고 미래로 도망치려는 시계바늘 형제의 아이언둠에 몰래 탑승해 시계바늘 형제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때 마스터 오는 아이언둠에서 뒤로감기 블레이드를 빼내어 카이와 니아를 원래 세계로 보내주고 혼자 남아서 시계바늘 형제와 함께 시간의 소용돌이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닌자들은 과연 다시 마스터 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닌자고는 시즌 8로 이어집니다. 다음 닌자고의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